아침에 짙게 꼈던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도 날리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 크겠습니다. 아침은 쌀쌀하거나 추웠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의 기온은 14.5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 14도, 대전은 15.5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안개나 이슬이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부산 21도, 전주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고요. 동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지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도 높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